직장인을 위한 출근길 장전 뉴스, 개인 투자자를 위한 실시간 주식 뉴스, 퇴근길 오늘의 시황 허브리핑으로 주식 투자를 마무리하세요. 안녕하세요. 허브경제TV입니다. 오늘 볼 종목은요, SK바이오팜이라는 종목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이슈가 좀 나오긴 했는데 뭐 색다른 이슈는 아니고 저희가 한 번씩은 훑어봤던 이슈다라고 좀 봐주시면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오늘 영상은 그냥 요런 거 있구나 그 정도까지 말고 넘어가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시작하기 전에 왼쪽에 보면 허브경제TV 공식 채널이 있습니다.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텔레그램 채널인데요, 장중에 어떤 이슈 나오면 깔끔하게 정리해서 올려드리고 있죠. 예, 충분히 도움이 될 수 있는 구간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저희 무료체험 6기가 오늘 신청 마감이 됩니다. 그래서 좀 늦지 않게끔 저희한테 신청하자. 그래서 다음주 월요일날 같이 매매 한번 해보자. 저희 허브경제TV가 어떻게 운영이 되는지 체험 한번 해보시라 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그럼 어떤 매매를 하느냐라고 했을 때 이런 매매를 같이 하게 됩니다. 오늘 같은 경우는 저희 뭐 한국 맨널티를 매매했고, 그 다음에 뭐 휴림 로봇도 매매를 했죠. 좀 너무 많은 그 인증이 와가지고 다는 못하고 좀 선착순으로 저희가 받아서 올려드리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어저께 종가에 매수해서 오늘 이렇게 상승이 나왔을 때 23% 24% 이런 수익을 낼 수 있는 이런 매매를 같이 하게 된다라고 좀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카톡 친구 추가하시고 언제든지 저희한테 체험 신청이라고 남겨놓으시면 다음 주 월요일 날 시작하기 전에 일요일 날 저희가 다 링크 보내드리면서 초대해 드린다라고 좀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SK바이오팜 같은 경우는 어저께도 한번 설명을 드렸던 것 같은데 오픈 이노베이션 확대를 진행을 합니다. 그러면서 뭐 새로운 영역으로 좀 확장을 하고자 하는 그런 노력들을 좀 할 것이다 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 노력들이 꼭 뭐 결과로 이어지면서 성공을 할 것이냐 그런 것들은 아니지만 그래도 기대감을 우리가 가질 수가 있는 부분이겠죠. 그래서 그거를 조금 노력하기 위해서 뭔가를 한다, 투자를 한다, 아니면 뭐 연구를 한다, 이런 식으로 좀 진행이 된다라고 했을 때 그 안에서 우리는 기대감을 찾고 볼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SK바이오팜이 유빅스 TPD 기술 기반 차세대 항암 신약 개발에 좀 맞선을 잡았다라고 얘기가 나와주고 있네요. 유빅스는요, 표적 단백질 분해 기술을 보유한 항암 신약 개발 기업입니다. 기존의 표적 항암제가 암세포의 성장을 저해해서 암을 치료하는 원리라고 하면은요, PBD는 암을 유발하거나 전이시키는 단백질 자체를 분해시킨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존에 있는 뭐 항암제보다 암을 표적하는 능력이 뛰어나고요, 치료 효능성도 높다는 평가를 받고 있고요. 이러한 이유로 기존의 항암제로 접근하기 어려웠던 암을 타깃할 것으로 좀 기대를 모으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후보 물질 발굴하고 초기 임상까지 같이 수행을 한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뇌전증 치료제 쪽으로서 있다가 암으로까지 좀 연결을 해갖고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질병이 암이죠. 그 질병 중에 하나가 암인데 그 암에 대한 영역까지 좀 터치를 해보겠다 이렇게 좀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원래대로라면 얘네들이 좀 많이 연구했었던 뇌전증 치료제 분야겠죠. 여기서도 이제 광범위하게 오픈 이노베이션 시동을 한다라고 합니다. 기존 주력 사업인 그 뇌졸중 치료제 분야에서도 오픈 이노베이션을 통해 갖고 연구 개발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올해 1월에는 RNA 기반의 뇌전증 치료제 개발 기업인 바이오 오케스트라와 공동 연구 개발 협약을 체결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뭐 같이 얘도 연구를 해갖고 뭔가 성장을 시키겠다, 새로운 것들을 만들어내겠다, 이런 흐름을 좀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뭐 SK바이오 같은 경우는 자체 신약 개발 능력을 높게 평가하고 있거든요. 제약 업계에서는. 그래서 북미 시장에서 성공적으로 안착을 한 세노마메이트를 비롯해서 SK바이오 사이언스의 신약 후보 물질 포트폴리오 대부분이 자체 발굴한 약물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조금 좋은 흐름이 하나라도 더 나온다라고 했을 때 신약을 3개를 만들어서 지금 전 세계를 상대로 해서 장사를 하고 있는 회사가 되는 겁니다. 최근 들어서 오픈 이노베이션을 적극적으로 확대하는 모습이고요. SK바이오팜은 올해 오픈 이노베이션 기회를 전년 대비 2배 정도로 확대할 계획이다라고 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픈 이노베이션 강화는요, SK바이오팜의 R&D 역량을 한 단계 끌어올리는 기회로 적용이 될 것이다 라는 전망을 좀 받고 있죠. SK바이오팜 같은 경우는 기술력 부재로 올해 1분기 실적이 조금 나쁘게 나올 것 같다 라고 보고 있는데, 이거는 어느 정도 우리가 예상했던 부근이다, 가격대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기술력이라는 것은 뭐 마일스톤이겠죠.
마일스톤 같은 경우는 어떤 조건이 채워지면 몇 퍼센트 받고 또 어떤 조건이 채워지면 또 몇 퍼센트 받고 이런 식으로 해서 좀 분산해서 좀 받는 부분이다 보니까 이번에 뭐 저번에 들어왔는데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내가 월급이 300만 원이에요. 근데 200만 원이 마일스톤이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500만 원이 됐습니다. 근데 그 다음 달 마일스톤 200만 원이 안 들어오면 그냥 300만 원이 되는 것처럼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조금 민감하지 않게 봐야 되는 부분들이 뭡니까? 바로 이런 부분이죠. 예를 들어 갖고 마일스톤이 들어오지 않는다 손치더라도 뭐 이 무대가 만들고 있는 물건을 더 많이 판다라고 했을 때는 오히려 그거는 근본적인 성장을 이끌어내는 거니까 우리가 좀 긍정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고 마일스톤 같은 경우는 1분기 안 들어오면 2분기, 3분기, 4분기 언젠간 한 번 또 들어오겠죠. 왜냐하면 유럽으로 진출한 부분 또는 다른 나라로 진출한 부분 그런 부분에 의해서 들어와야 되는 돈이 아직 몇 개가 남아있기 때문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본다라고 했을 때에는 뭐 적자, 흑자 적자, 흑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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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흑자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될 수 있어요. 왜 흑자가 연속이 되느냐라고 했을 때 세노바메이드라는 약이 매출만으로도 그 약과 스노시라는 약을 매출시키는 것만으로도 언젠가 흑자로 전환이 됐고 그 흑자로 전환이 된 부분이 2023년 내년 정도부터 시작이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그 시장을 점유하고 있는 세노바메이트의 성장 속도와 함께 매출이 늘어가는 부분도 충분히 눈에 보일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점 참고해 주신다라고 하면은 뭐 우리가 SK바이오팜 지금 당장 1분기 실적이 나쁘다 손치더라도 주가가 밀리지 않는 이유는 뭔가가 있겠다라고 뭐 판단할 수 있는 부분이겠죠. 일단은 얘 같은 경우는 지금 여기 라인에서 여기 라인들입니다. 여기 라인에서 저항을 받고 있는 구간이고요. 그렇다고 해서 크게 밀리거나 그런 거는 아니고 그러면 여기 라인에서 이렇게 저항을 받다가 이렇게 돌파하는 모습이 연출된다라고 하면은 결국은 우리가 기다리고 있었던 1차적인 구간이겠죠. 물론 여기도 있겠지만은 그래도 뭐 이렇게 천천히 올라간다라고 하면 여기까지는 좀 무난하게 움직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언저리 구간에서 블록들이 터졌던 요 구간을 다시 한번 돌파하기 위한 움직임들이 여기서 형성이 되면서 추세가 이렇게 기나긴 하락 끝에 이런 식으로 상승으로 전환이 되는 모습을 지켜볼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참고 한번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 허브경제TV 홈페이지에 놀러오시면 이벤트 내용 확인 가능합니다. 1년에 120만원이에요. 방송 단기 매매 체험권 증정해드리고 있고요. 허브경제TV가 찾아간다라 서비스도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카톡 친구 추가하실 때 아이디가 필요하신데 HERB에 2019 입력하시면 된다라고 좀 말씀드리겠고요. 언제든지 문의 남겨주시면 저희가 자세하게 설명드린다. 이 허브경제TV가 찾아간다라는 서비스가 뭐냐라고 했을 때 뭐 종목을 정리하셔가지고 개별적으로 정리하셔서 현금을 100% 마련을 해서 들어오시면 좋겠지만은 그게 어려울 수도 있는 부분이라서 그런 부분들은 종목을 갖고 계시겠죠. 당연히 그러면 그 종목에 대해서 저희 허브경제TV는 어떤 관점을 갖고 있는지 설명해드리는 서비스입니다. 많이 이용해 주시면 됩니다. 카톡 친구 추가하는 거 밑에 보면 HERB2019 있죠. 뭐 홈페이지도 있고 제가 말씀도 드렸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여기도 있죠. 예, 저희 텔레그램 채널에도 있고 영상 하단 라인에도 있습니다.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찾아볼 수 있으니까 친구 추가 먼저 해주시고 문의하시면 된다 라고 좀 말씀드리면서 마감하도록 할게요. 영상 도움이 됐다 그러면 구독과 좋아요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